이 영상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및 화면 해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낙하 훈련 전투 사격 탱크를 조종하는 병사들의 자료 영상이 지나가고 타이틀이 뜬다.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누가 불러보겠어? 알겠어? 예. 소리 마음에 안 들어. 소리 알겠어? 예. 지금보다 다섯 배 크게 알겠나? 예. 준비. 아!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출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1268기 훈련병들이 머리 위에서 허리 아래로 절도 있게 박수를 치며 목청껏 팔각무 사나이를 부른다. 진초록색 전투 모자에는 노란색의 네 자리 숫자 군번이 적혀 있다. 군기가 바짝 든 훈련병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얼굴에는 검정색 위장 크림을 발라놓았다. 훈련병들이 일제히 양팔을 벌려 머리 위로 들었다가 열중 쉬어와 차려 자세를 취한다. 오른쪽 가슴에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해병대 장병이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해병대 교육훈련단입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병은 선택일 수 있지만 해병을 만드는 것은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훈련 프로그램과 현장에서 발로 뛰며 훈련병을 육성하는 DI들입니다. 교훈단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예 해병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훈련병들을 강한 해병으로 성장시키면서도 훈련병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궁금해 신병 교육 훈련 현장을 가다 시리즈 마지막 편 해병대 신병 교육 훈련입니다. 제목, 이번 영상들 중에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코로나19 상황 이전의 영상들이 일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훈련병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빨간 모자에 전투복 차림의 교관이 단상 위에 서서 지시한다. 저는 지금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유격교육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해병대 훈련병들은 총 7주간 진행되는 해병대 훈련 교육 과정 중 5주차 과정인 극기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극기주 훈련은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훈련입니다. 5일 동안 주야간 연속해서 완전무장 행군, 산악훈련, 각개전투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식사량과 수면 시간을 제한하고 극한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필승의 신념과 전우애를 바탕으로 극기주 훈련을 버텨내고 있는 훈련병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아직 기준! 기사! 민지 대응으로! 빨려! 거리를 두고 늘어선 훈련병들이 땅에 등을 대고 누워서 머리와 두 다리를 든다. 훈련병들이 두 다리를 좌우로 움직이며 악마의 체조라 불리는 PT 체조를 한다. 힘들게 버티던 훈련병들이 지체 없이 일어난다. 60여 명의 훈련병들이 양손과 발을 땅에 대고 팔굽혀펴기 자세를 갖춘다. 훈련병들이 땅에 닿을 듯 몸을 수평으로 내린다. 훈련병들이 팔을 펴며 몸을 힘껏 밀어 올린다. 같은 자세를 반복한다. 내려가야 돼. 유격교육대 등선교장에서는 훈련병들이 울퉁불퉁한 절벽 바위를 오르며 담력 배양 훈련을 한다. 바위 위에서 교관들이 밧줄을 잡고 훈련병들을 지켜본다. 훈련병이 공중을 가로지르는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다. 양손으로 허리 높이 줄을 잡고 발로 디딘 줄을 조심스럽게 걷는다. 머뭇거리던 훈련병이 교관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진한다. 10여 미터 높이의 다목적 타워에 빨간색으로 호국충성 해병대 푯말이 걸려있다. 타워 중간에 교관들이 지키고 서서 레펠 하강 훈련을 하는 훈련병들을 내려다본다. 질문 자막,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하나? 김동철 중사, 신병 3교육대. 이번 극기주 유격훈련을 통하여 신병 1268기들의 산악지형 극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병으로서 갖춰야 될 능력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개전투 훈련장의 모습이 펼쳐진다. 소총을 든 훈련병들이 도열해 있다. 훈련병들이 상체를 약간 숙이고 일렬로 뛰어간다. 훈련병들은 대형 바퀴를 쌓아놓은 엄폐물 뒤에 몸을 숨기고 사격 준비를 한다. 또 다른 대열은 소총을 들고 풀밭을 한 바퀴 구른 후 달려간다. 각 개인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각개전투 훈련으로 몸을 납작 엎드린 뒤 엄폐물 뒤에서 전방을 향해 소총을 겨눈다.
담벼락처럼 만들어 놓은 엄폐물 뒤에서 몸을 숨기고 준비하는 훈련병들의 모습도 눈에 띈다. 상황을 엿보던 훈련병이 적진을 향해 용감하게 돌격한다. 빨간 모자를 쓴 교관들이 곳곳에서 훈련병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지시하고 있다. 구르고 기고 뛰는 계속되는 훈련으로 흙먼지가 날린다. 점업, 훈련의 마무리는 군가제창. 도열한 1268개 훈련병들이 절도 있게 박수를 치며 브라보 해병을 부른다. 전투복이 흙먼지로 뒤덮여 있다. 훈련병들이 양팔을 머리 위로 들었다가 열중 쉬어 한 뒤 차렷한다. 해병대 DNA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영주 훈련병. 저대 포기하셨는 근성과 안태물 대책하지 않는 구성장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곽정환 훈련병. 빠졌을 때 희망을 찾는 해병이 되겠습니다. 자막. 정예 해병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관들. 김동철 중사, 신병 3교육대. 소대형들은 항상 정성을 다하여 가장 강하고 실전적인 해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훈련병들도 이번 극기주를 무사히 끝낸 후에 가장 강하고 멋있는 해병이 되길 바란다. 중간 타이틀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안승혜 기자가 스튜디오 의자에 앉아있다. 극기주의 유격과 각개전투 훈련을 받는 해병 1268기 훈련병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5주차 극기주는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달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지옥주라고도 불릴 만큼 훈련 강도가 높습니다. 훈련병들은 매일 과업전 턱걸이, 팔굽혀펴기 등 순환식 체력 단련을 하고 오후에는 3km 구보로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데요. 이를 통해 체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극기주에 돌입하게 됩니다. 극기주 훈련 첫날 새벽 4시 비상소집 사이렌 소리에 기상한 훈련병들은 100kg에 달하는 목봉을 들어올리는 체조로 극기주를 시작합니다. 목봉 체조가 끝나면 20kg 완전 무장을 하고 각개전투 훈련장까지 행군합니다. 이곳에서 군대 단위 팀으로 편성된 훈련병들은 화생방, 장애물 극복, 시가지 전투 훈련을 받습니다. 이때 유격장에서는 헬기 하강을 가정한 패스트 로프를 비롯해 외줄 도화, 각종 레펠 훈련을 받습니다. 4일차 오후 9시부터 극기주의 마지막 단계인 천자봉 고지정복 훈련이 시작됩니다. 극기주는 훈련 목적상 전장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기 때문에 훈련병들은 극도의 공복감과 수면 부족, 체력 고갈 등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극기주 훈련 기간 훈련병들이 완전 무장으로 행군하는 거리는 총 36km인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은 무박으로 천자봉까지 이동해 고지를 오르내리는 천자봉 고지정복 훈련에 집중돼 있습니다. 고갈된 체력으로 완전 무장까지 한 채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이 힘들지만 훈련병들은 더 힘겨워하는 동기들에게 힘을 보태고 마지막까지 파이팅을 외치며 천자봉 고지를 향해 걷습니다. 끈끈한 전우회로 훈련병들은 마침내 천자봉 고지를 정복하며 임무 완수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제목, 빨간 명체 수여식. 훈련병들이 천자봉 고지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면 해병대 교육훈련단 입구에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집니다. 이미 똑같은 과정을 거쳐 가슴에 빨간 명체를 달고 있는 선배 해병들의 환호와 진심 어린 축하 속에서 훈련병들은 지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며 부대 정문을 당당하게 통과합니다. 이어서 빨간 명찰 수여식이 열립니다. 오직 해병대에 도전한 자 그리고 강도 높은 훈련을 이겨낸 자에게만 주어지는 해병대 빨간 명찰. 이 빨간 명찰은 해병들에게 특별한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 교관이 빨간 명찰을 달아줄 때 훈련병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비로소 해병대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뿌듯함, 드디어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달았다는 자부심,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이 한데 모여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훈련병들은 빨간 명찰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을 보며 해병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빨간 명찰을 달기까지 훈련병들의 뒤에는 그들을 한결같이 지킨 훈련 교관이 있었습니다. 훈련 교관은 구령과 행동, 시범 모든 면에서 훈련병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MZ세대로 불리는 요즘 훈련병들의 트렌드에 맞춰 항상 솔선수범하고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훈련만큼은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한 훈련이 강한 해병을 만들고 그것이 훈련병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목, 각 주차별 훈련. 매월 1개 기수 천여 명이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영해 매년 12개 기수가 2등병 계급장을 탑니다. 해병대 신병 훈련은 7주 동안 진행되는데 도전주, 복종주, 인내주, 충성주, 극기주, 해병화, 명예주 순으로
교육 목표를 정하고 상륙군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전투 기술을 가르칩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영 24시간 전부터 입영자 가정과 방역에 대한 공감대를 쌓습니다. 입영 당일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증상과 지역별로 분류해 예방적 격리를 시작합니다. 이 기간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두 차례에 걸친 PCR 검사를 합니다. 이후 5주를 지속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한 가운데 안전하게 훈련을 진행합니다. 예방적 격리 기간인 2주 동안 훈련병들은 생활관에서 실내 교육을 받는데요. 해병대의 상승불패 전통과 특유의 가족 같은 단결력, 해병대 정신과 가치 등을 가르칩니다. 교훈단 생활관, 식당, 강당 등 훈련병의 발길과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 현수막과 사진, 영상을 비치해 훈련병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병대의 핵심 가치를 체감하도록 합니다. 특히 해병대 구호와 군과 재창을 생활화해 강인한 해병대 정신이 훈련병들 마음속 깊이 자리잡게 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주간의 코로나 예방적 격리 기간이 끝나는 3주차 인내주부터 단계적으로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병들의 전투기질 함량을 위한 참호격투와 머리에 보호장구 착용, 핵물화, 핵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을 쓰고 최루탄 가스가 나오는 가스실로 들어가는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4주차 충성주에는 예비사격술, 영점사격술, 기록사격술을 배우는 개인화기 사격훈련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수류탄 투척훈련을 합니다. 6주차에는 본격적인 해병화 훈련이 시작됩니다. 공중돌격훈련, 해상돌격훈련, KAV 탑승훈련, 상륙전 생존수를 하는데요. 공중돌격훈련은 공수기초훈련으로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는 11m 막타워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해상돌격훈련은 해병대에게 필수인 상륙기습 능력을 키우는 훈련으로 8명이 한 조가 돼 육상에선 IBS를 들고 이동하고 해상에선 패들링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상륙군인 해병대는 해상에서 KAAV,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에 탑승해 육지로 침투하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도 합니다. 먼저 KAAV 제어과 운용에 대한 이론 교육을 받고 직접 탑승해 KAAV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상륙전 생존술에는 전투수영훈련과 이함훈련이 있습니다. 수직점프. 수중작전이 많은 해병대원은 기본적으로 수영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파도가 강한 바다에서 가장 체력을 적게 소모하면서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평영을 배웁니다. 이함훈련은 상륙작전 중 함정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탈출하는 훈련인데 무엇보다 이탈할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뛰어내릴 때 다리를 꼬고 수직으로 떨어져야만 수면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m 이함을 하고 희망자에 한해 10m 이함도 합니다. 6주차 해병화 훈련이 끝나면 7주차에는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식을 끝으로 훈련병들은 해병대 교육훈련단을 떠나 각자 배정받은 자대로 이동합니다. 빨간 명찰을 타는 훈련병들의 자료 영상. 사회인의 옷을 벗어던진 훈련병이 뼛속까지 해병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빨간 명찰의 의미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어떠한 임무를 부여받더라도 해병대 특유의 충성심과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대한민국 해병으로 거듭날 훈련병들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어 및 화면 해설 제작, 사회적 협동조합 하다, 지원 국방홍보원.